필요한 매직 서클. 공. 귀여워요. 귀엽다. 공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짠,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다섯 장이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양면으로 하면은 더 이뻐요. 다섯 장으로 이렇게 무슨 영어 W처럼 생겼죠? 이거를 다섯 개만 만들면 완성이에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방구이모랑 같이 만들어봐요. 자기가 원하는 이쁜 색을 위에다 두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이게 왜 네모 접기냐면 네모 모양이라서 네모 접기예요. 네모 접기를 우선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펴서 이 밑에 부분도 반으로 접고 다른 편도 이쪽도 반으로 접어요. 창문 접기가 끝났으면 펴가지고 지금 접은 거 말고 그 반대쪽으로 또 네모 접기를 또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조금 전에는 창문 접기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반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연결된 쪽, 이쪽이 떨어진 쪽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들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뒤집어서 이쪽도 또 보이잖아요. 여기가 중심, 여기가 또 중심을 향해서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또 눈에 보이는 이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또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앞쪽은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니까 뒤로 돌리면 또 눈에 보이는 이 부분 한 장, 이 한 장을 또 들어서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얇게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도 접고 뒤에도 접었는데 지금 접은 걸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또 넓은 곳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이것도 또 중심 접힌 선 맞춰서 또 얇게 그 다음에 다 펴주세요. 지금 접은 걸 다 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혀져 있는데 많이 접힌 거 말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접힌 선 보조선이 있어요. 그 보조선 그대로 보조선이 접혀 있어요. 그 보조선 그대로 이렇게 반으로. 그 다음에 뒤로 돌릴게요. 뒤로 돌리면 여기 또 이렇게 접힌 선이 반으로 있어요. 그 선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 접기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여기 이 선들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계단 접기, 부채 접기를 내가 다시 접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은 보조선일 뿐이에요. 짠! 이렇게 만들면 이제 반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두고 다시 한번 한 장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앞뒤 방구이모가 원하는 이뻐하는 색을 위로 올리고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한번 네모. 그래서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고 창문 접기 하면 돼요. 이쪽 위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창문 접기. 창문 그러면은 펴주세요. 이쪽 방향은 다 접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또 한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네모 네모 접기.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창문 접기가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반. 그 다음에 여기가 연결되었죠? 이 밑에 두 장으로 되어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한 면을 또 이렇게 반으로 눈에 보이는 종이를 들어서 또 반으로 이쪽은 반으로 접었으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서 또 이쪽 넓은 거 눈에 보이는 거를 또 이렇게 반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두 개 이렇게 두 장이 겹쳐져 있는 쪽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또 반으로 여긴 접었으니까 또 뒤로 돌려보면 이 부분 눈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장을 들어서 또 이 부분도 또 반으로 그러면은 앞과 뒤는 반반 다 접었는데 이렇게 펼쳐서 원래 있었던 대로 펼쳐보면 여기 또 넓은 부분이 아직 안 접혀 있어요. 이 넓은 부분을 또 반으로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반으로 접고 싶은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얇게 그 다음에 지금 보조선을 만들려고 접은 거예요. 다 펴주세요. 쫙 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 반대쪽으로 반을 접고요. 반 여기 이렇게 처음부터 접혀져 있는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중간에 가운데 그 선을 이렇게 반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또 접힌 선이 가운데 또 쫙 있어요. 그 선을 또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반으로 선이 접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끝에 네모를 한번 이렇게 접고 여기 선들이 있는데 이 방향 다 안 맞아요. 그냥 내가 이 보조선에 맞춰서 계단 접기, 부채 접기를 이 선에 맞춰서 내가 손으로 접어줘야 해요. 이렇게 부채
부채처럼 계단 접기 이 선들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접어져 있던 선들 짠 이거를 다섯 개만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이제부터 조금 자세히 접을게요. 이렇게 계단 접기구로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잡는데 이쪽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쪽이고 이쪽이 연결된 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동일한 색상으로 다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위에를 보면 두 가지 양면 색종이 색이 보여요. 방구 이모가 잡고 싶은 위치는 이렇게 밑에가 동일한 색으로 전부 다 되게 이렇게 잡고 이쪽, 이쪽, 왼쪽이 이렇게 열려진 쪽이 있어요. 요 오른쪽 이쪽은 다 연결된 색종이 이렇게 잡고 딱 한 장을 끝에를 이렇게 세모로 접을 거예요. 세모 한 장만. 이 세모에 이 선이 기준선이 될 거예요. 세모로 접었으면 이제부터 풀러야 돼요. 어떻게 풀리냐면 이 밑쪽이 잘 보면 두 장씩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줘야 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애들을 살살살살 빼내서 두 쪽으로 만들려고 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 모양처럼 됐으면 좀 조금씩 벌려가지고 여기도 꽉 누르고 위에 꽉 누르고 벌려가지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세모선 조금 전에 접었던 여기 이 세모에 이 선이랑 여기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돼야 돼요. 일직선이 여기 조금 전에 접은 세모에 이 선이랑 이 연두색이 쭉 일직선으로 되게 이만큼 A 모양으로 되게 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기준선 하려고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V자로 이렇게 잡을 건데 V로 잡을 건데 어떻게 잡냐면 이쪽이 또 다 연결된 쪽 오른쪽이 이쪽은 보여요. 그 다음에 이 V자에 이 끝을 또 세모로 이렇게 접어서 또 기준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세모 접은 이 부분 기준선이 될 거예요. 우선 V로 이렇게 잡고 세모를 만들어서 기준선을 잡아주고 밑에를 이렇게 V자에서 밑에를 보면 이쪽이 또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살살살 조금씩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V자를 W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살살살 뺐어요. 빼서 이렇게 우선 여기를 끝부분을 좀 꽉 눌러주고 내가 접었던 여기 그거에 맞춰서 세모에 맞춰서 이렇게
아까처럼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때 기준선은 여기 이 네모가 이 파랑선이랑 일직선이 되도록 그만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해볼게요. 이쪽 V자에서 한쪽을 끄집어냈어요. V자에서 또 이렇게 밑에를 보면 또 이쪽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살살살 겉에 있는 한 장만 살살살살 꺼내주는 거예요. 꺼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위에는 우선 꽉 눌러주세요. 위에 꽉 눌러서 이렇게 조금 눌러주면서 이렇게 또 벌리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W자를 만들어주세요. M자 영어로 M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기준선은 이 부분, 세모에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일자로 되게 맞춰서 접으면 돼요. 자, 완성. 이거를 다섯 개만 만들면 연결하면은 매직 서클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잡으세요. 위에는 두 가지 색이 다 보여요. 밑에는 한 가지 색만 보여요. 한 가지 색이 두 겹으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밑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렇게 연결된 쪽이고요. 같은 색으로 왼쪽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너풀거리는 쪽이 이쪽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잡고 한 장만 살짝 들어가지고 삼각형으로 보조선을 하나 접어줄 거예요. 보조선 이 삼각형의 기준 보조선은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접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를 살짝 보면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겹씩 좌우로 이렇게 두 겹으로 된 거를 양쪽으로 나눠줄게요. 방울이모처럼 이렇게 손가락에 잡고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는 살짝 꽉 눌러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펼치면서 A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펼치냐면 이 검정 선이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쫙 되게 이 정도까지만 A 모양이 되게 펼치고 완성.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V를 이제 찾아볼게요. V 이렇게 잡으면 되네. 이렇게요. 어떻게 됐냐면 V 모양 오른쪽이 다 연결된 쪽 왼쪽이 이렇게 여러 장으로 떨어져 있는 쪽 오른쪽이 다 연결된 쪽 위에는 동일한 색상 밑에는 두 가지로 색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V를 잡고 세모를 하나 보조선을 하나 접는 거예요. 보조선 세모 보조선을 접고 여기에 기준은 이 부분에 맞춰서 펼치면 돼요. 그러면은 V로 잡고 밑을 이렇게 볼게요. 밑을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살짝 두 겹으로 된 거를 살짝 또 두 겹으로 된 거를 살짝 빼주고 여기를 위에 부분을 꽉 눌러가지고 조금 펼치고 또 꽉 눌러주고 조금 펼치고 또 꽉 눌러주고 조금 또 펼쳐서 꽉 눌러주고 이 선에 맞춰서 일자로 되게 펼쳐주는 거예요. V자에서 이만큼을 펼친 거예요. 빼냈어요. V자에서 그럼 이쪽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밑에를 V자의 밑에를 보고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을 빼내요. 또 한 장을 빼내고 두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겹쳐 있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얘도 또 빼고 얘도 또 빼주고 다 뺐다. 이렇게 V자에서 위에를 먼저 꽉 눌러준 다음에 옆으로 끄집어 내세요. 살살살살 위에 또 쫙 눌러주고 그때 여기 검정 선 맞춰놓은 그 선까지 일자로 쫙 이렇게 그냥 내가 M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 M자. 이 기준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영어 M자를 만들면 돼요. 완성.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완성된 거거든요. M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었으면 풀로 붙이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M자 위에다가 여기다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서로서로. 내가 딱 보니까 어? 잘 안 맞는다. 이 파란색 M자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또 내가 조금 더 펼쳐서 조금 더 펼쳐볼게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아 이제 비슷해졌네요. 그 다음에 풀을 붙일게요. 풀로 이 M자의 위를 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른 M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이기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풀로 또 그 위에다가 M자의 위에다가 또 풀로 칠해서 또 다른 M자를 또 붙여줄게요. 또 이 위에다 힘드니까 불편하면 여기 바닥에 두고 풀을 이렇게 바닥에 두고 M자 위에다가 풀을 하고 다른 M자를 또 붙일게요. 마지막 하나 이 바닥에 딱 이렇게 두고 M자 위에다가 풀을 붙일게요. 그 다음에 위에서 짠! 빨리 연결하고 싶다.
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도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세요. 빨리 연결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한 군데 풀을 붙여서 풀을 붙여서 돌려서 마지막 색상 손으로 이렇게 마지막 색상의 부분을 이렇게 붙여줄까요? 안쪽도 꽉 눌러주고 이쪽도 안쪽도 꽉 눌러주고 완성! 어려웠어요? 조금 어렵지요? 우와! 재밌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완성!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방구 이모가 잘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어려웠죠? 여기까지 만들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